최고 고점에 영끌해서 산 분들이 이제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네. 생기거든요. 왜냐면 18년에 산 사람들은 아직 18년 가격까지 좀 수익구간이 있으니까 수익구간이기 때문에 네, 좀 버틸 것 같고 버틸 수 있는 21년에 급등장해서 좀 영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 그렇죠. 이제 왜냐면 내가 산 가격보다 싼 가격에 이제 거래가 찍히니까 네.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상황. 이자는 지금 늘어나고 네.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고. 예. 네. 그러면 지금 이미 이제 후회하고 있는 구간에 접어든 거죠. 네. 이분들. 그 매물만큼은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하락기 때 네. 다주택자 매물보다는 네. 실거주자 매물이 빨리 나와요. 아. 실거주자가 더 먼저 팔아요? 네. 그러니까 영끌했다라는 그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사람들이 실거주자인 거예요. 아, 그죠. 다주택자는 새 끼고 사니까. 네. 어, 금리 인상이 좀 충격을 덜 받을 수 있겠지만 덜 받아요. 훨씬 덜 받습니다. 실거주자는 무조건 그거잖아요. 대출 네.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얼마만큼 오느냐를 여러분들은 잘 실감을 못 하는데 네. 실거주자는 집값 하락과 이자 상승분에 대한 이자 부담 그리고 네. 생활비가 쫄아드는 이런 느낌이 이 2중, 3중으로 오는 거고 아, 다주택자들은 전세를 낀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느낌, 이 피부로 와닿는 손해보는 느낌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제 하락하는 것만, 네. 한 가지 정도만 이제 네. 느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자 같은 경우는 월세로 네. 어느 정도 상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자는 이자 부담이 정말 고스란히 오는 거고, 그렇죠. 다주택자는 한번 걸러서 온단 말이에요. 예. 뭔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훨씬 달라요.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실거주자를 더 말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아, 실거주가 더 위험한 이유가. 네. 그러니까 실거주니까 버틴다. 이거는 진짜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의 얘기인 거지. 예. 이 하락장을 겪어본 분들은 실거주자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저 하라장에 실거주 안 해봐가지고. 네, 1주택자가 가장 어려워요. 그니까. 아니, 저는 하락장에 좀, 그 지방의 하락장에 좀 갖고 있었거든요. 아, 예. 다주택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버틴 건, 저는 그 중공공임대사업자 8년짜리를 묶어놔가지고, 예, 예, 예. 어쩔 수 없이 버텼거든요. 네, 네. 근데 뭐 그 과정에서 그냥 지나니까, 뭐 한 6, 7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예, 예, 예. 그게 지나갔는데, 만약에 내가, 저 같은 경우도 네. 이자를 월세를 받아서 냈어요. 네. 그 대출을 받아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됐지. 내가 그냥 생이자만 냈다고 하면은. 그렇죠. 사실 그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도. 네. 아, 이 못난이들 좀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귀찮고. 돈도 안 되는데 전화만 오고 무슨. 진짜. 가격은 가격대로 그렇죠, 빠지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구간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내가 1주택에 그냥 생으로 이자 내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는 뭐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진짜 삶에 좀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상담을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네. 그 사람들 얘기를 고스란히 제가 다 들었단 말이죠. 예, 예, 예. 진짜 울면서 상담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완전히 피부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거주자가 가장 위험하니까 하락기에는 실거주자를 벗어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네.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실거주를 못하게 하냐.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야, 그럼 똘똘한 한 채로 다 모아가지고 실거주하는 분들이 제일 위험하네요, 지금. 그렇죠. 다 정리하고 네.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갈아탄 영끌.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한 채 영끌로. 네, 네. 야, 진짜 이거 똘똘한 한 채가 원래 답이었는데. 그냥 깔고 앉아가지고 실거주 한 채로. 그게 바꾸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이론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게 그 약간 입지론하고 이제 그 연결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위치 좋은데 그러니까 좋은 제일 좋은 입지에 예. 한 채로 바꿔야 네.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게 좋다라고 연결이 되면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락장에도 얘네들은 버틴다. 이걸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강남에 있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 다 하락했단 말이죠. 그것도 40% 가까이. 40%요? 네. 10억짜리가 6억 됐다. 그렇죠. 음마 아파트, 뭐 도곡 렉스,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네. 다, 뭐 타워 팰리스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올라갈 때는 사실 좋은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네네. 네. 그 뭐 조망권 있고 막 일조권 좋고 예, 이런 게 더 많이 올라가는데 네. 떨어질 때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망권, 일조권 이게 다 소용이 없어져요. 이 가치가 더 빨리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 상승할 때는 가치로 여러 가지가 가치로 환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조권, 조망권 이런 것들이 사실 없는 건데 이제 가치로 환산이 돼서 가격이 맞아,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떨어질 때는 실질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로 환산됐던 실질적이지 않는 것들, 조망권, 네. 일조권 이런 것들이 네. 더 빨리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지론에 이제 너무 그 매몰되면 네. 얘는 괜찮다. 이게 이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이제 나오는 거고. 네. 근데 똘똘한 한 채가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네. 그 이론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가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네. 된다는 거죠. 똘똘한 한 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하다. 와, 이거는 진짜 그니까요. 그동안 그래? 이제 지금 부동산 패러다임을 쥐고 있는 게 네. 그런 거였거든요. 네, 네, 그렇죠. 똘똘한 한 채 네. 계속 이제 굴려가지고 그걸 네, 가는 네. 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채 갖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렇죠. 충격이 왔을 때 이거 한 채 꺾이면 그냥 내 전부가 꺾이는 상황이 네, 되는 네.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클이죠. 사이클. 네.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이 되면 사실은 네. 뭐 안 올라갈 것 같은 것도 뭐 심지어는 이제 계집도 올라간다라는 네. 표현이 있듯이 다 올라가는 거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공부를 막 해서 입지론을 공부를 했더니 네, 네. 입지 좋은 거 역세권 학군 좋고 뭐 네. 강남 좋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마음에 들었어. 딱 살라고 봤더니 난 네. 돈이 없네. 네, 돈이 없어요. 그럼 못 사는 거죠. 못 사죠. 이분들은 이거에 빠지면 이제 다른 것들은 안 좋은 게 되는 거잖아요. 안 사. 사기가 싫은 거예요. 네, 네. 자기 눈에 보인 거를 보잖아요. 좋은 게 딱 눈에 밟히면 네. 그다음 나머지는 사기 싫어져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얘를 사기 위해서 내가 모자란 돈을 다른 데서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서 얘를 사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이제 그만큼을 모았더니 봤더니 얘는 이제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못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그때 이때 입지론을 차라리 포기했다라면 포기했으면 내가 내 수중에 있는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를 그때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샀어야 되는 올라가는 사이클에 있는 그렇죠. 걸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내가 샀으면 얘네들도 올라가니까 사실 비율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아 비율로 보면 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30% 올라가는 거랑 네. 동전주 100원짜리 30% 올라가는 거랑 비율은 똑같죠. 근데 네. 금액이 이제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시각 효과로 인해서 강남이나 뭐 이런 것들 똘똘한 한 채들이 야 올라가는 게 나중에 봤더니 막 몇십억 올라가더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비율적으로 보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내가 보면 내가 사실 돈이 많아요. 그러면은 똘똘한 올라갈 때는 똘똘한 걸 사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돈이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상황에 맞게 빨리 사는 게 더 중요한 거라. 사이클에 있다면. 그렇죠. 그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다주택자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네. 이거 풀리고 사이클 됐을 때 다주택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싼 거 다주택 하는 네네. 게. 풀렸을 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세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여러분들이 또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시장이 올라가면 네. 어느 정권이든 네. 양도세 중과는 한다.
그건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지. 네. 예상 못한 분들이 나중에 가서 이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두드리고 네. 나쁜 새끼들이네 막 이렇게 욕하는 거죠. 언제나 해왔다. 그렇죠. 양도세 중과.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장이 과열돼서 막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럼 막아야 되잖아요. 세금 올리는 거. 막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제한되어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대출 규제, 네. 세금 올리는 거. 네.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그거 한 거죠. 네. 그거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 이거는 이 정부니까 못한다. 이게 아니고 시장 상황이 이거니까 이 정부는 이걸 쓸 수밖에 없다. 맞아. 맞아. 네. 맞아. 아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2015년 말에 이제 박근혜 정부 말에 이제 올라가니까 네. 그때 규제가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네. 나왔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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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속았어요. 2018년에. 그렇죠. 예. 네. 왜냐면 그때부터 지금은 너무 그때 뭐 한 4천인가 올랐는데 네. 규제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전 그때 생각한 게 와, 이제 너무 꼭지인가? 16년 막 이때. 네. 근데 더 가서 2018년 이때 돼 가지고는 야, 진짜 꼭지인가 보다. 근데 그때 오른다고 책 쓰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폭등한다라고. 예.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단편적인 시장만 보고 네. 그런 시각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좀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시각이 너무 뭐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얘기만 듣고 이렇게 좁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넓게 보고 실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기간도 넓게 보고 지역도 넓게 보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을 봐도 사실은 주식은 개별 종목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 같은 경우 보면 완전 전체적으로 그냥 폭락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엄청 폭락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자유로운 종목이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큰 그 요인이라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한번 상승으로 가면 뭐 그냥 개별 잡주든 뭐 네. 그냥 우량주든 다 올라가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하락하는 상황이면 우량주든 뭐 진짜 개별 잡주든 할 것 네. 없이 다 하락하는 거고 네. 그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이 주식보다 훨씬 강하다 그게 장이 바뀌면 바뀌는 거지. 그렇죠. 그 장에서 예외라는 게 거의 없을 정도. 네네. 근데 이제 주식은 약간의 예외들 있잖아요. 막 전체 하락하는데 네. 상한가 치는 것도 있고.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걸 쫓아서 막 이제 기회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이제. 네. 근데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 혼자 남아있는 다 하락하는데 얘만 상승한다. 아니면 얘만 버틴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 동네 다 하락하면 그냥 다 하락. 그렇죠. 네. 네. 만약에 확신이 있고 이런다라면 파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확신이 없고 아니면 네. 그 집이라는 게 나 혼자만의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하고. 네. 네. 그래서 이게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먼저 만약에 내가 좀 위기감을 느껴서 빨리 팔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부동산이 보면은 사실 네. 빨리 떨어지는 게 뭐 이렇게 항공모함처럼 느리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보면은 팔고 나서 보면 안 움직여. 그러면 이제 먼저 판 사람은 팔았는데 네. 또 다른 데가 그 전 가격에 팔려. 네, 신고가가 막 터지고 네. 막 이러면은 미치는 거죠. 당분간은 또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참 이제 상담을 드리기가 뭔가 조언을 드리기가 굉장히 네. 어렵다라는 거죠. 머리를 구경하려고 하지 말고 참 어깨 정도에서 팔아라.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항상 좀 먼저 얘기하면 욕만 바가지로 먹어. 항상 지금 상승장인데 어떻게 팔으라고 하냐. 지금은 그 가격에 팔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 가격에 내놓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내놓는 거랑 파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네. 네. 어떻게 거래되는 상황이나 이런 시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격만 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한 건만 거래돼서 올라가면 폭등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때 내가 팔 수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일단은 부동산에 좀 내놓긴 내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지금 가격에. 네. 내놔봐서 뭐 내가, 예, 네. 좀 어떻게 보면 눈먼 사람을
기다리 들어온다고 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낫지 않나.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약간 딜레마일 수 있는 게 내가 물건을 내놓고 다른 사람이 내놓으면 물건이 많아지고 네. 그로 인해서 하락을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고민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아, 안 팔려서. 네. 하, 안 팔리는구나. 지금 진짜 안 팔리더라고요. 지금은 뭐 오는 손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부동산 사장님들이 네. 지금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뭐 단지가 엄청 큰데도 네. 뭐 1년 아니 1년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거래 한 건도 없는데도 네네. 많고. 지금 이제 거래가 아예 없고 그냥 이제 전세나 월세 거래. 근데 이제 전세와 월세 요즘 월세 거래가 늘어났잖아요. 네네. 근데 수수료로 치면 전세가 월등히 낮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수수료로 치면 전세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전세가로 환산하면 전세금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세로 들어가면 수수료도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 네. 보통 부동산들 임대료가 가장 비싸거든요. 아, 그래요? 평당 임대료로 치면 부동산 자리가 네. 네, 평당 임대료로 치면 제일 높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될 때 이제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그걸 아니까. 네. 화랑 때 팍 버는 거 이제 네. 예, 그걸로 킵해놓고. 이제 킵해놨다가 이제 안 좋을 때 그거 슬슬 꺼내가지고 네. 예, 이제 대세김질 하듯이 그걸로 버티고 다시 화랑 이제 거래될 때 오면 그걸로 또 벌고 이런 네. 식으로 하는데 경험이 많지 않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거 없이 이제 하다가 예, 돈 막 벌 때 막 쓰고 네. 그러다가 이제 킵해놓은 게 없이 예, 안 될 때 이제 진짜 유지비를 폐업해야 예, 되는 못 해가지고. 예, 폐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야,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부동산도 폐업할 정도로 거래가 말랐는데 네. 이런 거래량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없는 수준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그렇죠. 예. 거래량이 약간 일시적으로 이제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네.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상승장하고 비교해 보면 진짜 터무니없이 굉장히 낮은 거래량을 기록할 거예요. 2000년 이제 정도부터 이제 통계치를 거래량이나 네. 이런 걸 했잖아요. 지금 네. 역대로 가장 낮은 거를 기록한 게 이제 바로 2월 달이란 말이죠. 천건 밑으로 내려. 사실 천건 밑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수도권 서울이요. 네, 서울에서. 네, 서울. 네. 서울 전체에서 천건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한 달 동안.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네. 조금 천건 좀 넘어서 예, 뭐 1500건 됐지만 다른 때에 보하면 비하면은 예, 하락할 때 보면 2000, 3000건 정도는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 정도로 지금 심한 예, 거래량 하락이 네. 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들이 그 영끌 해서 2000년, 2001년 때 네. 거의 이제 살 사람들은 진짜 2020년, 21년에 그렇죠. 예. 네. 2020년과 21년 네네. 그때 예. 살 사람 다 샀다. 거의 다 산 상황이죠.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은 다주택자 네. 규제를 확 풀어버리면 네. 다주택자도 다시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래들이 생기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좀 하락하고 나면 네. 그때 이제 다주택자 중과나 이런 걸 풀어주죠. 지금 사실상 다주택자한테 풀 수 있는 건 나쁜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취득세를 제외하고. 아직은 네, 많이 안 풀었죠. 지금 양도세 중과도 네. 1년 유예잖아요. 네네. 그럼 1년 지나면 이제 다시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준다라는 얘기는 네. 일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아예 기간 제한이 없이 네. 기한 제한이 없이 네, 돌아간다는 얘기인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언제 하냐 이제 이런 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풀어줄 때는 약간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해요. 네. 네. 지금 양도세랑 보유세는 그래도 뭐 괜찮은데 네. 취득세 사실상 취득세는 풀기 어려울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아마 올해 안에는 네. 양도세 중과 아니 뭐 어차피 이제 양도세 중과는 1년 유예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도 풀어주면 지금 다주택자들이 덤빌 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거예요. 취득세는 거의 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그 시장 부동산 상승 요인이라고 볼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승 요인이 네. 나오려면 이제 정부의 규제를 강하게 풀어주는 이게 이제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봤을 때는 정부가 규제를 뭐 강하게 풀어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그죠. 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부동산 많이 올라가지고 민심을 막 입안이 나오면서 네네. 이 정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지금 그 이제 정권에서 시장을 읽는 느낌이 문 정부 때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느낌이 네. 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내놔가지고 팔리면은 땡큐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그렇죠. 이제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아, 네. 내가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다면, 네. 사실 내가 실거주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팔면은 내가 어디 전세로 가는. 네, 그렇죠. 살고 전세로 네. 가는 선택. 그게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이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집을 가진 사람들은 하락을 인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가격에 안 팔린다는 걸 아직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상승장에서 네. 사실 이런 비슷한 상황을 몇 번 겪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 쭉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아, 그죠, 그죠, 그죠. 예, 항상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지는 듯한 정체기를 네. 짧게나마 겪어왔었죠. 몇 번씩 있었죠. 예, 예. 항상 겪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비슷한 상황일 거야 라고 보는 분들이 그쵸. 꽤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부부싸움을 했을 때. 네. 부부라고 했을 때. 누가 내린다고 누가 오른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하다가 2018년에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남편이 이겼어. 네. 나 안 팔 거야 했는데. 네. 그랬는데 보니까 뭐 못 살아 하고 지나 보니까 네. 남편 말 맞았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 20년에 뭐 많이 올라가지고 21년에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야 해가지고 뭐 이러다가 또 남편이 있어봐 했는데 네. 21년에 급등장 나왔어. 그렇죠. 그 연말 돼가지고 이제 그 대출 규제 나오면서 또 이제 그때부터 꺾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막 11월 12월 네. 넘어가면서 네. 이제 거래량 자체가 엄청 꺾이기 시작하면서 네. 근데 지금은 또 결국 2승이니까 네. 여기서 목소리 더 크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크죠. 이긴 쪽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학습 효과 때문에.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과감한 행동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공부 방법을 조금 달리하는 게 좋지 않나 네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입지론이나 뭐 이제 다른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인들 이런 것들로 시장 분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오류,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제가 이제 그걸 다 검증을 해가지고 아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을 분석할 때 항상 맞는 부분이 아니구나. 네네. 해서 이제 그 나온 게 이제 바로 사이클이죠. 네. 사이클이 기존에는 이제 기간 중심이었기 때문에 원인 중심적이 아니고 네네. 기간 10년 10년 뭐 주기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예, 그 사이클이 10년마다 막 된다. 그러니까 틀리는 거죠. 예, 예, 예. 네. 근데 이제 요인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크게 틀리는 부분이 없다라는 네. 부분. 대중심리라는 게 가장 큰 요소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중심리라는 게 내가 매도하려고 그런 사람들한테 100% 매도하려는 그러는 진짜 업자들이 이제 매도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네. 이 업자보다 더 매도를 잘하는 방법은 가격을 낮추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죠? 네. 업자는 진짜 전문가잖아요. 네. 내가 돈 받고 그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밀리기 시작하면 이거보다 더 잘 파는 방법은 더 싸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죠. 그것도 훨씬 싸게 팔아요. 훨씬 싸게 팔아야지 네. 팔리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미분양이라는 요소가 꼭지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좀 보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